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최군대리 좋아. 최군대리가 현지리보다는 게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최군대리 이따 여기까지 확인하고 정모 생각, 자, 정모 얘기 좀 해보자. 자, 지금 제가 10월 1일 날, 자, 정모 얘기 좀 할게요. 10월 1일 날 정모를 할 생각인데, 원래 할까 말까 고민 많았는데, 달력 좀 보자. 자, 10월, 뭐야. 자, 스킨이 어서오시고, 10월 1일이, 아, 세러데이. 국군의 날이네, 국군의 날. 여수야? 안타깝고. 자, 서울에서 하면은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서울에서. 아,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하면은 학생도 많이 올 텐데, 학생도 몇 명 올 수도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되지? 식당에서 해야 되나? 커피숍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만나면 뭐 해야 되지? 만나면 뭐, PC방에서 해야 되나? 만나면 뭐 해야 되죠? 아, 왠지 약간, 아, 시업 3회전이야? 아, 만나면 뭐 해야 되지? 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들만 있으면은 그냥 뭐 밥 먹고 콜라 먹으면 되는데, 만나면 뭐 하지? 식당에서 게임만 가야 되나? 아, 무신이 내 시험 잘 보고. 딴 데는 뭐해? 딴 데? 아, 보통 정모하면 식당에서 밥 먹고 놀긴 하는데, 그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모 만나서 모이는 거, 정모예요. 만나서 모이는 거. 아, 식당이나 커피 만나서 PC방 갔다 어른들끼리 술 한잔? 강타님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자, 그것도 괜찮고요. 뭐 그것도 나콜라데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네. 자, 부산이면은 너무 멀어, 그쵸?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은 어디서 해야 돼? 서울에서 어디서 해야 되지? 아, 좀 고민이네. 아, 스키님이 어제 루시우장이 신림? 아, 나는 신림 괜찮아. 아, 나는 신림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 아, 순대곱창? 순대곱창은 또 싫어하는 것도 있어서 애들도 있잖아요, 저. 신림에 아, 만나서 뭐 하지? 밥 한번 먹고, 목동? 목동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놀 때는 목동이 별로 없잖아, 아, 연령 제한? 연령 제한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연령 제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신림의 순대타운? 순대타운 나 별 말고 맛이 없던데, 아, 이거 좀 고민이다. 만나서 뭐 해야 되지? 아,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고, 아니면 넥슨 아레나? 아, 그것도 괜찮다. 아, 챔피언십 하는 데서 만날까? 아, 그거 괜찮네. 아, 천재인데? 아, 오상공룡이 천재인데? 넥슨 아레나에서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게임 보고 게임 하는 거 보고, 그래, 게임 보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같이 뭐 해도 괜찮겠다. 야, 천재다 그거. 아, 넥슨 아레나 생각 못했네. 아, 그거 천재인데. 예매하면 되지. 그거 뭐 얼마 안 하잖아. 여기 자리 남아 돌 감은 있을 거야. 그래. 아, 넥슨 아레나 보고 같이 놀면 되겠다. 천재다, 천재. 가면서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챔피언십 이거 현장 관람 어떻게 되죠? 대회 안내 경기 방식 입장권 구매하러 가기 있네. 아, 예매하고 있네. 10월 1일 거 3,000원이야?
아 이거 괜찮네. 어 이거 저기 3,000원이면 괜찮아. 지금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쵸? 어 157석 엄청 많이 남았네. 어. 어디 나와있어요? 157석 남았다고? 아 근데 저기 약간 이날 빅게임이 아니네. 김강, 강성훈, 강성호, 김원, 전경훈, 이상태, 최성훈, 어, 김정민, 최성훈. 아, 약간 좀 아쉽네. 너 빅은 아니네. 그쵸? 아, 그러네. 어. 아, 여기 강남이야? 아, 뭐네, 강남이야, 또? 아, 또 강남이야, 어. 공연장 정보 보자. 강남역, 아, 신동현역 있는, 아, 여기구나. 아, 여기 넥슨 아레나야? 교보문고 있는데 아니야. 아, 교보문고 있는 데구나. 아, 넥슨 아레나. 야,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서 하고, 저기 뭐야. 이거 몇 시, 4시쯤 끝나자, 4시. 아, 마르신이 20분 거리야? 어. 자, 방탄주님 고마워요. 땡큐. 야, 여기서 정모하고, 아레나에서 보고, 그 다음에 뭐 갈 사람은 가시고 피파 할 사람은 피파 어 PC방 가서 피파 한 게임 하든가 아니면 피파는 하지 말고 게임 하지 말고 밥 먹으면 되겠네. 이게 몇 시에 하지? 한 2시부터 하잖아. 그쵸? 2시부터 어 2시부터 하지? 2시부터 보통 5시에 끝나나? 4시쯤 끝나죠. 4시 5시. 아 그러면 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 아 그래 이거 괜찮다. 어, 이거 괜찮네요. 아 볼링? 볼링은 또 괜찮은데 볼링은 좀 그렇고 볼링도 비싸. 학생들 비싸. 그죠? 넥슨 아레나 천재다 진짜. 제일 낫다. 아무나 누구나 와도 돼. 누구나 와도 되고요. 참가자가 이제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네. 어. 이거 저기 챔피언십 아 2시부터 5시까지 2시부터 5시? 그래 챔피언십 끝나고 같이 밥 먹든가 어, 한잔 하든가 어, 콜라 한잔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옆자리 앉아도 되고. 어. 야, 그럼 이거 하자. 야, 이거 하자. 이걸로 하자. 어,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하도록 할게요. 어. 그날 방송은 못 키지. 방송은 못 킬 것 같은데, 어. 저는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라서. 어, 간단한 사람, 그니까 오는 사람 내 생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몇 명 올지 모르겠지만 어 요걸로 정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이 어 저의 방송 1주년 기념일이거든. 어 여령에 제가 첫 방송을 2015년 10월 1일 날 그때 첫 방송을 했어요. 그때 여자친구랑 그때 원래 처음 방송 여자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고 원래 제가 피파 방송하는 게 여자친구랑 방송하기로 시작한 건데 어 여자친구랑 야 10월 1일부터 우리 같이 하자 이래서 시작했던 거였죠. 어 아 행님 괜찮아. 어 자 축하 감사하고요 픽스맨님. 어 아니야 괜찮아. 학생들은 좀 어 오기 힘든 것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그럼 오늘 한국이가 참가 안 했네. 오늘 한국이 토너먼트 참가 안 했죠. 오늘 웬일이지. 어. 개콘 봤나. 어. 아 스킵님 데이터 무제한이야. 오케이. 어. 자 스킵님 데이터 무제한이야. 오시면 어. 데이터 무제한인 사람 있으면 어 그 사람 걸로 하면 되기는 하죠. 어. 내가 노트북 챙겨와서 노트북 카메라로 하든가. 어. 아 숙제 밀렸어 한국이. 아 어제 꿀잼이었는데. 어. 너 저기 옆방 가서 우승했니? 저 옆방에서도 토너먼트 어, 참가 거기서 우승했니? 어. 아 상관없어. 자 팬티송 잉어킹님 상관없고요. 누구나 와도 됩니다. 누구나 어. 야,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어. 그래 그럼 이날은 넥슨 아레나 가는 걸로 해서. 어 만약에 뭐 몇 명 안 오면 뭐 넥슨 아레나 구경 가는 어 셈 치면 되지. 그쵸?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진짜 좋은 방법이다. 다시 한번
넥슨 아레나 스케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그러면 밥 먹 거기서 5시에 끝나면 강남역 가서 뭐 먹든가, 그쵸? 뭐 먹든가 그러면 딱 되겠다.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아, 나 거기 맛있는 거 알아. 여기 맞다, 여기잖아. 여기 노년역, 여기 가면은 여기 노년역 가면은 뭐 강남으로 가지 말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 요 골목에 여기 맛있는 데 많아. 여기 쭈꾸미 삼겹살 맛있는 데 있거든. 쭈삼 되게 맛있어. 거기 유명 영동시장 있는데 여기. 아, 거기가 되겠다. 여기 단골집 하나 있거든. 아, 그래. 여기 맛있어. 그래. 그리고 여기 저기 술집도 내가 여러 군데 알아. 내 옛날에 술 많이 먹었거든. 밥집도 있고. 아니, 저기 어린 친구들은 같이 밥 먹고 가면 되잖아, 그쵸? 근데 내 생각에 나이 어린 친구들은 많이 안 올걸?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린 친구들은 많이는 안 올 것 같아. 자, 지금 누가 카톡 보냈는데 카톡으로 질문 좀 하지 말아주세요. 카톡 질문은 안 받습니다. 용미님. 자,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시고. 회비는 바깥 아레나 비용, 아레나 여러분들 표 여러분 예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쭈삼 먹으면 쭈삼 먹을 바깥만 챙기면 되죠. 54kg 187이야? 23살 장난 아니네. 진짜 뼈다구 밖에 없네. 자, 여러분 얘기자 183이라고. 자, 우선 표 자리 한번 볼까요? 예매하기 한번 눌러볼까? 아, 티켓 링크도 있어야 돼? 나 아이디 없는데. 아, 이거 티켓 네이버 아이디로 못 사나? 티켓 링크? 이거 내가 내일 회원 가입해서 해볼게. 비용 예매가 없어? 아, 또 회원 가입해야 되네. 이거 나중에 할게. 이거 나중에 그거 해서 내일이나 방송 때 얘기할게요. 그래, 그러면 저기 넥슨 아레나에서 정모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 진짜 꿀 아이템이다. 꿀 아이템. 잠깐, 이거 아니면은 좀 미뤘다가 결승전 때 할까? 자, 날짜 좀 볼게요. 날짜 좀 보자. 챔피언십 일정 좀 보자. 아니야. 그래도 1주년에 하는 게 낫지. 그래. 10월 1일로 하자. 그래, 그렇게 합시다. 10월 1일. 자, 그럼 결정했습니다. 자, 정했어. 키 183. 자, 여리형 쿠폰 준대, 뭐래. 지금 날씨가 좋아? 수요장이 맑고. 자, 오버워치 잠시 후 30분 되면 딱 뽑겠습니다. 방제 바꿀게요. 3만원, 아니, 어른들은, 애들은, 저기 학생들은 밥만 먹고 집에 가니까, 뭐, 3만원까지 안 될 것 같고, 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먼 사람들은, 서울 안 사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서울 안 사는 분들은 뭐, 차비, 뭐니까, 그쵸? 제 팀 안 보여줬지? 자, 부캐팀 약속대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깜빡 잊고 있었어. 자, 클럽에서 승인 하나만 하고 부캐팀 보여드릴게요. 자, 민감독님은 승인 좀 자주 부탁드릴게요. 198명 정도로 유지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 시간 남으니까 여리형의 부캐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한다고 뭐 피파 진출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 뭐 멀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까워도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뭐 마음만 참가하신 분들 받을게요. 가능하면 생중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가능하면. 자, 아까 여리형의 팀 보여드릴게요. 자, 여리형의 4업 7전 팀. 자, 저는 약간 특이한 포메이션이죠. 자, 제가 직접 만든 포메이션. 자, 또 특이한 점, 공격 참여도 높은 선수들을 다 쓰고 있죠. 잘 보시면 선수 특징 보시면, 자, 피구 높음 낮음, 호날두 높낮, 베일 높음 보통, 오바비앙 높음 낮음 전부 다 높음이고요. 자, 바르가스 매물이 없어. 아, 바르가스 없으면 마이콩 써. 마이콩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베스트 11 후보 보여드릴게요. 후보 마이콩, 펠라인은 제가 안 쓰고 있어요. 펠라인은 안 쓰고 에이시앙도 잘 안 쓰고 또띠, 라르손, 아자르 뭐 요 정도는 많이 씁니다. 자, 골키퍼 특이하게 3개 쓰고 있고요. 호날두 하나 더, 베일도 이제 시즌카로 하나 더 갖고 있고.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제가 쓰는 팀 소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르가스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아, 돈이 없어서 쓰고 있어. 돈이 없어서. 되게 좋다, 바르가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자, 그럼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업 한번 부탁드리고, 잠시 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맨 오카 수비 괜찮죠? 바르가스 대신에 뭐, BA라, 또 누구 있어? 마티치, 뭐, 캐디라, 뭐 좋은 애 많잖아. 전 키큰 애 추천할게요. 뭐 마이콩도 여기 되고. 자, 추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아, 미켈도 되지, 미켈. 아, 그런 게 미켈을 안 샀네. 말 나온 김에 미켈 하나 사자. 아, 미켈 좋다. 자, 미켈을 안 샀네. 우리 못생긴 미켈. 70 속도 77. 미켈 누가 빠르지? 07 미켈이 빠른가? 미켈 겁나 올랐네. 07 미켈. 아, 이거 다른 아르테타구나. 10W 미켈이 아까 이거였죠? 77 너무 느려. 09 미켈. 속력 빠른 미켈 하나 있는데. 07 미켈인가? 78. 아, 뭐 빠른 거 하나 있는데. 79. 106이 개발해요? 아, 이런 거 비싸잖아. 아, 느린데? 빠르지도 않네. 얘만 066 미켈 빠르네. 아, 미켈 비싸서 안 되겠다. 아니요, 트롤 초코보스키 안 쓰고요. 자,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됐어. 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자,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시고요. 자, 오늘 오버워치는 누가 당첨될 것인가? 자,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는 여리형 컴퓨터의 공이 큽니다. 여리형 컴퓨터. 자, 여리형 컴퓨터와 스폰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많은 지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여리형 컴퓨터 한번 추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이거 오버워치를 위한 컴퓨터들이고요. 여러분 저는 1번. 돈 없으면 1번이나 밑에 거 A. 자, 차이점은 1번은 SSD고 케이스가 새 케이스. 자, 이거는 SSD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고 케이스를 씁니다.
자, 요것만 해도 오버워치 하업으로 잘 돌렸어. 하업으로. 하업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를 낮추면 중호까지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업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쓰면은 이제 중업도 돌릴 수 있고 상업도 돌릴 수도 있는데 중업 추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참고로 3번입니다. 3번 참고하시고, 마찬가지로 이게 성능은 똑같은데 SSD 빼서 이거 45만원, 40만원, 56만원, 52만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맛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윈도우 깔려있고, 자, 여기 뭐 하드 변경, 램 변경 여러분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모니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기 사장님이 파는 모니터가 내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싸지가 않아. 모니터는 인터넷이 더 싸. 그래서 모니터는 인터넷에서 사시고, 여기 요거는 싸. 그래서 컴퓨터는 그대로 쓰시고요. 저는 여기서 메모리만 업그레이드해서 12기가로 쓰고 있어요. 남는 메모리가 있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오버워치 이벤트 시작할게요. 자, 그냥 모르면 그냥 SSD가 뭐 하드디스크인데 빠른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PC방 사양은 뭐 3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56만원짜리 PC방 사양. 자, 그럼 한번 순위 공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메모리 8기가짜리도 충분하고요. 8기만 해도 돼. 자, 방송 통계 한번 보고 하자. 뭐야 이거? 챔피언십 있었지? 어제 지금 시청자가 요즘에 최고 시청자거든요? 90명, 80명 이러다가 어제 챔피언십 덕분에 276명 찍었네. 276명. 아, 텐츄테님 처음 봐요. 오케이. 자, 276명 찍었고.